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라늄 일조량이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 식물등이나 LED등을 키워서 제라늄 키우는데, 빛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에 지금 12월 13일입니다, 오늘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동기까지가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22일이 동기니까. 지금 1년 중에 이제 지금 가장 해가 짧고 또 겨울철이라서 흐린 날씨도 많고 햇빛을 받아도 많이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제라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집이 이제 습하고 물기가 많고 해가 부족하면은 잘못은 우짜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잎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햇빛이 잘안 들어오거나 물이 잘안 마르면은 물을 약간 조금씩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잘못해 이렇게 잎이 무성해지면은 꽃도 잘안필 수가 있고, 또 웃자람이 심하면은 줄기가 약해질 수가 있고, 또더 심하면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환경이 물도 잘안 마르고 온도도 낮고 그럴 때 물을 약간 더 줄이면 됩니다. 자, 반대로 우리 집이 물은 잘 마르고 온도는 높은데 일조량이 작다. 그러면은 거득이 말랐을 때 무조건 물을 줘야 됩니다. 왜? 물을 안 주면은 잎이 작아지면서 잎이 하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하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건조하고 물이 마르면 무조건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물을 줘야 되냐? 조금씩 자주. 왜? 거득만 젖을 정도 살짝 주고 또 마르면 살짝 주고. 그걸 꼭 맹심해야지. 되는데, 그걸 물을 너무 안 주면은 빼다구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잎이 자꾸 노랗게 떨어지니까.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제라늄은 다육성 식물이라 가지고 물이 부족하면은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뺏어 먹으면서 잎이 끝에가 노랗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변합니다. 변하면서 빼다구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간혹 가다 이제 문자가 옵니다. 사진 찍어서 오기도 오고. LED등을 켜고 식물등을 키우면서 제라늄을 키우는데, 이 끄터리가 둘레가 이렇게 그 하얗게 이렇게 타는 거거나 아니면은 자라지 않은 사진들이 여러 개 봤습니다.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자라지 않은 제라늄들을 봤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LED등은 이제 환경에 따라 집 구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전등 강도가 약해집니다. 특히 이제 LED등이라는 식물등이라는 건 뭐냐? 밀폐된 공간에 어두운 공간에서 키울 수 있게 만든 식물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햇빛도 받고 전등도 켜면은 강도가 너무 강해서 안 자랄 수가 있습니다. 또 얼음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잎이 끄터리가 노랗게 이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끄터리가 너무 강해서, 그리고 너무 바짝 붙여서 빛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빛에 맞게 간격을 띄워놓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라늄이 빛이 약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꽃이 피다가 이렇게 노랗게 떨어집니다. 꽃봉오리가. 이런 것들은 빛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강도를 조절하면서 또이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즈보드 애플블러슴 종류, 특히 이런 데니스 종류나 이런 데니스 종류나 이렇게 꽃잎이 많고 이렇게 장미처럼 피는 것들이 해가 부족하면 이렇게 피다가 다안 피고 이렇게 노랗게 이 끄터리가 몽오리가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해가 부족해서 그러기 때문에 일조량 강도가 부족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햇빛을 좀 LED등을 키워주고 평상시에 뭐 이렇게 꽃도 잘 피고 이런 것들은 그냥 키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LED 전등을 많이 받는다 꽃이 많이 피고 그러진 않고 강도가 너무 세면은 이 끄터리가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그 강도를 좀 조절하면서 하는 거고, 또 하루 종일 빛을 켜놓으면은 안 좋습니다. 왜? 식물들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뭐 15시간 이상 빛을 키워놓으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 늙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보통 약 8시간 정도, 5에서 8시간 정도만 제라늄 햇빛을 받아도 꽃 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LED등을 가지고 식물을 재배하거나 제라늄을 재배하거나 아니면은 LED등 없이도 키운다. 그럴 때는
강도 조절을 자르고 앞으로 한 20일만 지나면은 12월 22일 동기만 지나면 또 해가 길어지니까 또한 20일만 참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1월 달 정도 가면 해가 정상적으로 강도가 좀 길어져서 특별하게 우리 집에 뭐 그냥 막 그늘진 아닌 그늘지고 햇빛이 아주 안 들어 아닌 집 이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키워도 되고 물 조절만 좀 잘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한달 정도만 참으면 아마 정상적으로 햇빛이 붉고 또 제라늄은 어느 특정한 강도만 맞으면 되니까 그 어느 특정한 강도 빛만 받으면 꽃이 피니까 꼭 굳이 막 바짝 안 붙여도 됩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다고 뭐 꽃을 막 피고 그러진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강도만 받으면은 해가 잘 꽃이 잘 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해가 짧았을 때 제라늄 어떻게 키워야 되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